할아버지 드세요. 떡볶이. 진짜? 응. 아빠 맛있어. 맛있어? 떡볶이 매운 안 맵지? 안 매워. 아빠 이거 안 매운 거 시켰어 내가. 그랬어? 응. 누구 주려고? 아빠 주려고? 응. 아빠 이거 안 매운 거 먹어봐. 안 매운 떡볶이 맛있네. 응. 이거 사장님 만져서 고춧가루 호로록 하면 돼. 사장님이 고춧가루 호로록 했어? 응. 아니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반죽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워서 그 떡볶이 만들어. 그래서 간장도 넣고 그다음에 고추도 넣고 그다음에 파도 넣고 소스도 넣어. 소스? 어. 매운 소스 이렇게. 이렇게 그래서 젓가락으로 비비면 이렇게 떡볶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안 매운 떡볶인데? 어. 안 매운 떡볶이야. 그래서 얼룸에서 이렇게 여기 트럭에 심어. 트럭에 들었어? 어.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이거 먹는 거야. 우리 집에 왔어? 봉봉하고? 오토바이인데?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달라. 그래? 윤아, 자동차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는 줄 알아? 응? 부릉. 그러면 자전거가 죽으면 따르릉. 그러면 오토바이가 죽으면 부릉부릉. 아! 아빠. 트럭이가 죽으면 트럭이 트럭이 죽으면 부르르르르르릉. 하지마. 똑같이 하지마. 똑같이 하지마. 알았어, 똑같이 안 할게. 아빠 트럭을 원래 봐봐. 아 진짜. 이거 언제 먹을 거야? 먹을게. 아빠 이거 엄청 길쭉해. 아빠 떡볶이 잡아? 떡볶이가 길쭉한 떡볶이야. 왜? 떡볶이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는데. 생겼는데 사장님이 유나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어. 아빠 이거 아빠 거 큰다. 유나 거도 커. 엄마 아빠. 맛있다. 아빠 단무지 한번 먹어봐. 이거 엄청 시원해. 단무지가 시원해? 어 단무지 시원해. 엄청 먹어봐. 맛있어. 먹었어? 응. 왜 떨어지지? 아빠 왜 이거 떨어져? 미끌미끌해? 어. 입 대, 거기다. 그렇지. 오, 잘 먹는다. 아빠 매운 거 맛있어. 매운 게 맛있어?